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우리 증시에서 이 상승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은 이 단연코 컨텐츠 관련 기업들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CJ E&M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3개월간 주가가 무려 18% 넘게 빠졌는데요. 한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4위권이었던 CJ E&M은 현재 9위권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장중한때는 11위권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악 부분이 굉장히 부진했고 사업부 전반에 걸쳐서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좀 악화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PER이 현재 15배 이하로 머물면서 저평가가 심화됐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들 내놓고 있는데요. 3개월 전에는 목표 주가가 20만 원대에 머물렀는데 이번에는 22만 1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을 베이스로 합니다. 전체 4분기 매출이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이후로 2년 만에 매출이 1조 원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티빙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이제 50%를 넘길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CJ E&M의 주가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난 한 달간 이익 눈높이가 가장 빠르게 올라간 종목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78억 원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2,107%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쪽에서의 실적이 호조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 장에 쉬어가는 사이에 SK이노베이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김준 총괄 사장이 직접 글로벌 포럼을 주관했다고 하는데요. 인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023년까지 연구개발 인력을 현재 두 배로 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력을 늘린다는 건 그만큼 사업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5조 원을 투자해서 최근에 포드와 미국의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슈관까지 있었습니다. 이 배터리와 석유 개발의 독립 법인을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의 현재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주가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원형 전지의 호황 기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고요. 환율 여건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